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일독 6일차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5장은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이후에 즉 소돔 전쟁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출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적들과 위험에서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셔도 저는 자식이 없으니 결국 다메섹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에둘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라는 말은 아멘, 즉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화답하니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씨, 자식, 상속자는 이삭을 가리키고 있지만 장차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씨,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다시 증거를 요구하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희생제물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히 행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들을 다 쪼갰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는데 후에 레위기의 제사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잠에 들어 두려운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과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서 잠이 깼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사례와 여종 하갈의 갈등입니다. 사례는 아들이 없으므로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여서 아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례를 무시했는데 이로 인해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을 달달 볶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자 사례는 임신을 한 하갈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여자들의 질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고통을 당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했고 너의 씨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고 싸움꾼이 되고 형제들과 대립하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며 후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데 막대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은 율법의 모형이며 사례는 예수 믿음으로 얻은 은혜라고 비유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이후로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언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거룩한 의식이며 지금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끊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낳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100세가 되었고 사례는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하면서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귀중한 씨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자신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은 할례를 받고 죄를 끊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인 이삭을 예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씨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는 위대한 목적과 뜻을 두셨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어둡지 않도록 영적 할례인 세례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거룩한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